회장님, 나훈님입니다. 안녕하세요. 형부. 왔으면 앉지. 아, 너 거기서 뭐하냐? 얼른 저녁 준비하지 않고. 일났네. 이 양반이 대체 어디서 뭐하길래 하범찬 사요? 아, 그러게 말입니다. 오늘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. 중요한 약속 뭐요? 아닙니다. 근데 그 아드님은. 아들이라뇨? 아니, 사랑 아빠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있어요? 예? 아니요, 모르는 게 더 많죠. 저기, 암튼 집으로 가죠. 사돈어른 어디 가실 데도 없으시잖아요. 오늘 시판한 거 결산돼야 하니까 집으로 가요. 정리하시죠. 그래요. 심장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습니다. 쓴맛을 내는 음식이 심장에 좋다고 들었어요. 어머나,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. 난 신경 안 써줘요? 찬 씨. 딸아이가 있다고? 이름이 사랑이라고 했던가? 저 아버지, 사랑 얘기는... 그동안 본의 아니게 나원임 씨 집과 우리 집 서로 얼굴 붉힌 일 많았지. 덕분에 그 나원임 씨와 우리 집안 서로 알 만큼 다 알게 됐고. 그동안 지나간 일 다 잊지. 네. 그 나원임 씨 때 그 어른들은 우리 우찬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네. 진지한 얘긴 어머님하고 해야 하고. 긴 말 필요 없이 상견례 하지. 오늘 어머님한테 상견례 말씀드리는 거 잊지 말아요. 네, 걱정 마요. 아 참, 김재왕 씨는 잘 있어요? 갑자기 그 사람은 왜요? 우리 이렇게 다시 이어준 거 실은 김재왕 씨인데 고맙다고 정식으로 인사라도 해야 되나 난처하네요.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우리를 이어준 게 김재광이라뇨? 무슨 마음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오윤씨 보고 가슴 아파하는 것 같았어요. 나한테 와서 찬이 얘기해준 사람도, 아버지한테 찾아가 찬이 문제 터뜨려준 사람 김재왕 씨. 실은 오임 씨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굳이 숨길 필요가 있나 해서요. 그래요. 잘했어요. 오임 씨 많이 피곤한가 보네. 들어가셔요.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리고. 이따만요. 씨한테 가라고 그런 거였으면서 왜? 어머니, 한 가지만 묻자. 너 심실장이라는 사람이랑 지금 만나고 오는 길이냐? 네, 어머니. 정말 결혼할 생각이야? 네, 어머님. 그럼.
그럼 사랑해비는? 이혼했잖아요. 사랑해 아빠하고는. 그래. 이제 남남이다 이거구나. 됐다. 알았다. 그거면 네 마음은 충분히 알았다. 아이고, 은희마 왔어? 인사 잘 드리고 왔어? 심실장 집에서는 뭐려? 심회장은 니들 결혼 허락한대냐? 엄마. 여사님. 아니 사돈,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? 여태 어디 있었어요? 걱정하는 사람은 생각 안 해줘요? 전화 한 통이면 끝나는 걸 가지고 왜 하루 종일 걱정을 끼치냐고요?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시고. 왜요? 내가 어떻게 될까 봐 걱정하셨습니까? 사돈. 그러면요, 저하고 고회사님하고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요. 우리 아들 못 잡아먹어서 한 달이시더니 그 아이 이제 황천길 가게 되니 이제야 내 걱정이 되신답니까? 천벌받아 죽어라 죽어라 하시더니 이제 속이 시원하십니까? 사돈. 어머니. 본인이 너도 네 팔자 고치려니까 우리 재강이 죽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구나.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? 재강이는 지금 병원에서 사경을 내매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이래? 여사님, 아니 이게 무슨... 이한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. 내가 등 떠밀었습니다. 왜요? 김재강 그렇게 된 게 우리 오님이 탓입니까? 탓하려면 날 탓하세요. 그래, 말씀 잘하셨습니다. 살려내십시오. 살려내요. 우리 아들 죽으면 그거 다 사돈 탓이에요. 살려내요. 내 아들 살려내요. 살려내시라고요. 왜 여사님. 나이에 왜 우리 아들이 왜. 여사님. 사랑해. 사랑아. 사랑아. 여사님. 사랑아.